자, 최현이 오늘 통문장이고요. 말하기 쓰기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기 테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응? 사이즈가 안 맞잖아. 자, 사이즈 맞췄다.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today is Thursday. 쓸줄 알죠? 오케이, 그래서 Thursday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 오늘은 영어로 이렇게 묻겠죠?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ay? day is today? 알겠습니까? 익히세요. 중요한 표현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What 물어봤더니 day is Thursday? What day is today? 그렇지, What day is today? 했더니 Today is Thursday. Today is Thursday. 재우, 너 쓰기 연습했어? 너 쓰기 연습도 해. 쓰기 자꾸 틀리던데. 어려운 다 연습하지 말고 어려운 거 골라가지고 쓰기 연습해.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스페셜 쓸줄 알죠? 슈퍼 마켓. I'm going to 그래서 이거야? 이렇게 자르면 안 되네. 오케이, 그래서 투어 스페셜 슈퍼마켓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어요? 넌 어디로 가는 중? 그렇죠. 그래서 영어 순서대로 우리말을 쓰면 너는 가는 중? 오, 그렇죠. 열심히 연습했네요.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ere are you going? 고의 고행이야. 고? 오케이. 이거 보여요? 가는 중.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디 가는 중이니?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했더니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오케이. 자, 여기에 이거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Be going to라 했죠. Be going to는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오케이. 여기에 뒤에 장소가 나왔죠. 그래서 이 Be going to는 가는 중이다죠. 좀 이따 보면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나와서 가는 중이다가 아니고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거 보이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그렇죠. 아이고, friend에 n이 빠졌네. free and인데. 아이고. free and인데. 오케이, 그래서 a new boyfriend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묻겠고. 그렇죠. 그러면 영어 순서대로 우리말을 얘기해 볼까요? 너는 찾는 중. 넌 누구 찾고 있는 중이니? 영어 표현? Who are you looking for? 그렇죠. 엄마야. Who are you looking for?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looking for? Who are you looking for? 했더니 I'm looking for a new boyfriend. 오케이, 누가다 주어 동사라고도 하는데요.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하다시. 하다시 아닌데 이거 보여요. 비동사. 비동사죠. 오케이, 자, 계속해서 다음 표현. So, I pick up I pick up a purple basket. purple basket.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 오케이. A purple basket.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조금 우리말 표현 영어 순서. 무엇을 너는 집어드니? 그렇죠. 오케이.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o you pick up? 오, 훌륭해요.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 you pick up? What do you pick up? 했더니 I pick up a purple baske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그렇죠. 아이고. 오, 오케이. 오, 이거 말고 딴 거는 괜찮았어? 그렇게 오케이, 알겠어. 이거 말고 딴거 틀면 안 된다.
오케이. 시험 쳐보세요, 그럼 이제. 오케이, 아주 잘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Then I walk. I walk야. 여기 비동사 필요해, 필요 없어. 그렇죠, 필요가 없죠. walk 뜻이 뭐야? walk. 그렇죠, 하다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좋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find a new. New는 새로운인데 여기서 새로운이 아니고 멋진이 필요한데? 멋진, 좋은. N으로 시작하는데? I find a nice man. 그렇죠, nice man이죠. 오케이, 그래서 nice ma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럼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누구를 너는 찾았니?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넌 누구를 발견하니? 누구를 찾니? 영어 표현? Who do you find? 그렇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 you find? 했더니 I find a nice man. 아, find a nice man.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도. 그렇죠, 훌륭합니다. 그래서 다음 표현 He is handsome. 자, 키 큰 거 먼저 나오는데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오케이, 그래서 tall, handsome, th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우리말로 뭐라고 부르면 되지? 자, tall의 뜻은? 키 큰. 무슨 씨? 어떤 씨? 그러면 그는 어떤 니? handsome, 어떤 잘생긴, thin, 어떤 날씬한. 얘들 셋 전부 다 어떤 씨니까 우리말 질문은? 그렇죠, 이렇게 부르면 되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이라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떻게 어떤, 어떻게 How is he?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남자 어떻니? How is he? 했더니 He is tall, handsome, and thin. 오케이, 어떤이 뭐라고요? 영어로 How. 어떻게도 how, 어떤도 how야. 다음번에 꼭 기억해야 돼. How are you? 하면 너 어떻니? How is he? 그는 어떻니?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like him. 어? 오케이, 자, 나왔다 그치? 아까 그거 계속 I'm talk to him. 틀렸는데 완전.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할 때 뭐를 사용한다 했더라. 이번 유닛에서 중요한 건 계획을 말할 때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정이나 계획을 말할 때 어떤 표현을 영어로 사용하는가가 이 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예요. 이 문장이 학습 목표예요. 오케이, 자, 아까 선생님이 전번에도 얘기했어. I'm going to a special supermarket. 어, 이것도 I'm going to고. 여기에 있는 방금 봤던 이것도 I'm going to야.
근데 아까 전에 I'm going to는 뒤에 a special supermarket이라는 특별한 슈퍼마켓이고 이렇게 합치면 특별한 슈퍼마켓으로 니까 얘는 가는 중이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는 좀 달라. I'm going to 다음에 뭐가 왔어요? talk talk talk의 뜻이 뭐라 했죠? 누구에게 말을 걸다 했죠. 무슨 시예요 그러면? 그래서 얘기하죠. 또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야. 네 번째네.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얘는 절대로 가는 중이다가 아니라 했어요. 얘랑 합쳐져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뜻이 나는 말을 걸 계획이다지 가는 중이다 뭐 간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된다 했어. 가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talk to 할 예정이다 라고 했어요. talk to 했듯이 대화를 걸다는데 be going to가 예정이다 합치면 나는 말을 걸 계획이다 됐습니까? be going to 뒤에 무슨 시가 오냐에 따라서 뜻이 가는 중인 거하고 뭐뭐 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I'm going to talk to him. Okay, 그러면 him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okay,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영어 순서대로 말하면 누구에게 너는 말을 걸 예정이야 이렇게 되겠죠? 채점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틀린 거 뭐가 있었을까? 뭐 틀린 거 비워놓은 거 맞네? 공부하고 계세요. 다시 좀 시험 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너는 누구에게 말을 걸 예정이니 영어 표현?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going to talk to? 했더니 I'm going to talk to him.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뭐뭐 할 예정이다. 기억하세요 꼭.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oday Okay, 그래서 my new boyfrie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누구를 너는 발견했니? 어, 이거 참 잘한다. Okay,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o did you find today? 오, 훌륭합니다.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id you find today? 했더니 Today I found my new boyfriend.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 그렇죠. 과거의 일을 얘기할 때 하다시 속에는 했었다 라는 뜻을 가진 do의 과거형인 do not does의 과거형인 did가 숨어있게 됩니다. Excellent. Perfect. 쓰기 시험만 잘 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채연이 잠깐만 다음 과정은 12번이고 단어인가? 잠깐만 좀 확인할게. 시험 치고 있어. 어 프린트네. 잠깐만 기다려 프린트 해줄게. 시험 치고 있으면 프린트 해놓을게.